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툰을 소개한 남자 웹소넘입니다. 오늘은 거르고 거른 2020년 4사분기 신작 먼치킨 웹툰 9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무슨 웹툰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달고 다른 뉴비입니다. 서비스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상현실 게임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 가상현실 게임에 인생을 갈아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고인물 유저가 있었습니다. 게임으로 인해 돈도 잘 벌고 잘 살았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게임을 위해 빛을 지고 빛을 갚기 위해 게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운명. 아, 그저 하찮은 인생이었다. 하지만 이런 달고 다른 주인공에게 게임이 처음 출시되었던 15년 전으로 회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서비스 종료까지 앞으로 15년, 달고 다른 고인물 유저가 아닌 달고 다른 뉴비로 탈바꿈한 주인공은 하찮기 그지없는 회귀전 인생을 무사히 탈바꿈할 수 있게 될까요? 현재 24화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참교육입니다. 2011년 체벌 금지법의 통과 이후 대한민국 학교의 교권은 바닥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걸 지켜본 국회와 교육부는 심각성을 느끼게 되고 한 톱스타의 스캔들로 인해 언론의 관심이 연예계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틈을 노려 교권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되고 교권보호국을 설립하게 되는데, 정체 미스터리한 교권보호국 소속 주인공 나와지는 막 나가는 학생들을 참교육하기 위해 어느 학교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과연 주인공은 막 나가는 학생들을 두 주먹과 두 발로 올바르게 갱생시킬 수 있게 될까요? 현재 14화까지 나와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입학용병입니다. 어린 시절 비행기 추락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주인공 유이진. 그는 살아남기 위해 용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자그마치 10년 후 가족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평범하게 생활하고 싶었던 주인공 유이진. 하지만 자신과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귀찮게 하는 양아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자신과 동생을 귀찮게 하는 양아치들에게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참교육을 선사할 수 있게 될까요? 현재 13화까지 나와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던전 씹어먹는 아티팩트입니다. A급 탐험가 주인공 스태츠 아텔리어는 제레드 왕자와 계약을 맺고 아티팩트 모멘토 모템이 있는 던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모멘토 모템이 있는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지만 왕자의 계략으로 인해 주인공은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생하는 공생용 아티팩트인 모멘토 모템으로 인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게 되고, 그걸 더불어 사기적인 아티팩트인 모멘토 모템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먼치킨 주인공이 된 스태츠 아텔리어. 과연 주인공은 사기적인 아티팩트인 모멘토 모템을 통해 자신에게 통수를 친 제레드 왕자와 그의 일당들에게 무사히 복수를 할 수 있게 될까요? 현재 12화까지 나와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로드 오브 머니입니다. 재계서열 5위, 직영그룹의 셋째 막내냐들 천중명 밑에서 일하고 있는 주인공 성창욱. 그를 안이꼽 깨본 천중명은 주인공을 감전사고로 위장하여 죽이려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둘의 몸은 바뀌게 되고 주인공은 꼴통재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직영그룹 꼴통재벌이 된 주인공 성창욱. 과연 주인공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현재 21화까지 나와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판사 이한행입니다. 판사인 주인공 이한행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유성그룹의 회장인 장태식을 재판하게 됩니다. 그는 사법연수원부터 친구이자 현재는 부패한 판사인 김윤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게 되며, 그 결과로 주인공은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 모든 명예는 물론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이렇게 주인공은 죽게 되는 것인가. 하지만 다행히도 눈을 떠보니 20년 전 처음 판사를 했던 날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기억을 가지고 20년 전으로 돌아온 주인공 이한영. 과연 주인공은 올바른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낼 수 있게 될까요? 현재 10화까지 나와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만렙돌파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인 주인공 김기봉은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3000년간 각성의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3000년의 노력 끝에 테스트를 겨우 통과하게 된 주인공 김기봉은 올스텝 만렙인 채로 현실 세계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1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상태. 과연 김기봉은 몬스터가 들썩이고 그것으로 인해 폐허가 된 이 세상을 원래대로 바꿔낼 수 있을지, 그리고 10년 동안 보지 못한 가족들을 무사히 재회할 수 있게 될까요? 현재 11화까지 나와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SSS급 자살헌터입니다.
F급의 말타너터인 주인공 김공자는 헌터랭킹 1위에 염제를 끊임없이 부러워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신에게 닿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던 것일까요? 주인공에게 상대방에게 죽어야지만 스킬이 발동되는 레게노 스킬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스킬인데? 하지만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리하여 스킬을 사용하게 된 주인공 김공자. 과연 주인공은 이 무시무시한 스킬을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될까요? 설마 랭킹 1위까지? 현재 20화까지 나와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사상 최강입니다. 천하 10대 고수라 불린 자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힘의 균형과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왔습니다. 바로 주인공 백두연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공만으로 사상 최강의 힘을 가진 주인공 백두연 앞에는 과연 어떤 파란만장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현재 14화까지 나와있습니다. 이상으로 거르고 거른 2020년 4사분기 신작 먼치킨 웹툰 9가지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양질의 웹툰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